안녕하세요. 2020 SNU 환경보건자료분석 제10강 상관 분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아노바, 2의 아노바까지 배웠었죠.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도 잠시 다뤘었는데 이제부터는 회귀 분석과 좀더 복잡한 형태의 선형 모델을 다룰 것입니다. 본격적인 회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상관 분석에 관련된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관 분석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공분산과 상관계수입니다. 공분산은 영어로 covariance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점은 x축과 y축을 이루고 있는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관관계가 좋다. 라고 보이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분산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변수에 이 여러 점수들이 보이죠? x만 놓고 봤을 때 평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점수들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변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와 y. 만약에 두 변수에 있어서 각각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패턴의 차이가 비슷하다면 이 두 변수는 상관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잠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어떤 TV 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보는 횟수와 실제 그 제품을 산 횟수를 5명에게서 측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X에 관련된 부분도 평균이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점수들은 deviation이 존재할 것입니다. Y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벗어나는 패턴 정도가 서로 유사하다면 이두 변수는 상관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deviation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계적으로는 cross product, 우리말로는 편차 제곱, 이라고 말하고요. 그 편차 제곱의 평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이 공분산을 통해서 이두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X에 대한 변동의 정보가 Y에 대한 변동의 정보랑 얼마나 유사한 정도를 보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X랑 Y가 우리가 측정을 할때 어떤 단위로 측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길이에 있어서 미터가 있을 수 있고 센티미터 또는 킬로미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지죠. 이게 유닛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공분산은.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두 변수의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면 가장 큰 수치는 1, 가장 작은 수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사실상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상관계수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죠.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하면은 여러분들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또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는데 각각을 R 또는 Rho라고 부르죠. 피어슨 상관계수는 아까 그 공식에서 보셨듯이 이 변수가 정규분포해야지 이게 잘 들어맞습니다. 기본적으로 R을 추정하고 또 R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라든지 이런 분포를 생각할 때는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했을 때잘 맞습니다.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비모수적으로 추정한 스피어만의 롤을 씁니다. 이들을 추정할 때 R에서는 코어라는 펑션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파생된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 함수인 코어하고 그 다음에 이 코어 플롯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다른 함수들을 쓰십사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또
R스크립트를 보면서 좀더 공부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PPT를 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회기분석을 하겠다는데, 일단 공분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요, 우리가 선형 모델할 때 공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량적인 분석을 할 때, 우리 어떤 변수는 다른 변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다변량 회귀 분석 또는 다변량 리니어 모델을 꾸리려고 할때그 각각의 변수들은 서로서로가 공분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공분산 행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통계적인 모델이 존재할 것입니다. 통계적인 모델이 보여주는 모델의 공분산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공분산과 모델의 공분산 행렬의 차이가 가장 적게, 그 차이가 적게 되도록 추정하는 것이 이 리니어 모델에서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은 그 중에 특별한 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그 모델의 예측치가 실제 데이터의 그 스코어와 차이가, 즉 레지듀얼이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회귀식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공분산, 물론 그쪽도 관련돼 있긴 하지만, 그 예측치와 관측치의 차이, 즉 레지듀얼을 가장 작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방식으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고 있죠. 실제 R스크립트를 보면서 금방 배웠었던 것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에서의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PPCore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강의 후반에 설명드릴 partial correlation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 편상관계수를 추정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코어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 함수 코어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런 상관계수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코어 펑션이 그 p밸류를 보여주고 할때 약간의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담고 있는 함수들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돼서 요거를 잘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core x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들을 다 한번씩 실행을 여러분들 다 내려받으시고 실행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했고요. 한요 숫자는 이 정도로 나타나게끔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섯 명의 그 실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TV 광고 노출 횟수와 실제로 구매, 제품 구매한 정도를 각각의 벡터로 나눠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두 개의 변수죠. Advert와 TV 광고 횟수와 그다음에 실제 구매한 요두 변수에 대한 공분산이 얼마냐? 간단히 계산하는 것은 4.25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여기서 계산했었던 거랑 같죠. 그럼 피어슨의 코릴레이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계산한 방법은 코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건 기본 함수이고요. 0.87입니다. 다시 돌아가 본다면 요 상관 계수가 0.8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식으로 표현할 때 상관계수가 코베리어스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그렇죠? 각자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코베리어스를 나눠주게 된다면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입니다. 이렇게 한번씩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지금 두 개짜리 변수, 두 개만 갖고 있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 셋인데,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분산이 되는 것이죠. 애드볼트 분산이 나와 있는 것이고, 애드볼트와 패킷의 공분산입니다. 패킷과 패킷, 요건 이제 자기 분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렬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공분산 행렬 또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델을 꾸린다면 모델도 모델의 공분산 행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맥락은 그렇다 정도로만 아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좀더 피어슨 코릴레이션 구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구하는 거 어떻게 할까? 자, 여기에 기본 옵션이 아무런 추가 주지 않고 해도 26번 라인을 실행시켜서 됩니다. 그럼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같은 함수를 쓰는데 옵션을 줍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썼지만 여기에는 사실 method equals 피어슨 네, 이라는 말을 써줬어야 되는 거죠. 스피어만을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밑에 있네요. 그렇죠? 근데 core.test는 위에랑 좀 다른 것은 여기에 core는 그냥 상관계수만 보여줍니다. core.test는 p-value를 같이 보여줍니다. 피어슨의 경우를 볼까요? 0.87하고 나와 있고 얘네들에 대한 p-value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p-value는 규모가설이 0, 상관계수가 0이다. X랑 Y선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이 규모가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값의 크기와 p-value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 수치 자체는 작아도 이것이 p-value가 유의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관계수에는 이 p-value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보시기보단 두 변수가 얼마나 서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조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의 p-value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core.test에 대한 것들을 피어슨에 봤다면 스피어만도 봐야겠죠. 스피어만은 가끔씩 이렇게 상관계수에 대한 컴퓨터 인터벌을 추정하지 않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유의하지도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 스케일 플러스를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상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같은 타입에서 왔는데 여기에 미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싱을 집어넣고 한번 또 다른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돌리면 미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미싱이 존재하면 계산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전체로 not available이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죠. 그러면은 미싱이 있는 것들은 그 짝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보여라. 이 경우엔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완벽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complete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싱이 또, 변수도 많고 미싱도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그, 미싱이 있는 것들은 통째로 그 짝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X1, X2, X3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 X1에서의 미싱이 있지만 X2에서는 미싱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관계수를 보여줄 때 짝이 안 맞는 경우에는 빼버려야 되는데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 빼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Complete Observe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X1, X2, X1, X3 이렇게 서로 맞추면서 될수 있으면 있는 것들은 다 최대한 살려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페어와이즈입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변수가 complete 해도 똑같죠.
페어와이즈 한 거랑. 자, 코어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포뮬라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두개쓴 건데, 두 개짜리 변수 갖고 있는 거라서 좀 옹색하죠?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코어 테스트는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편하게 나옵니다. 딱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긴 하는데, 기본 함수거든요. 기본 함수에서 두 개의 상관계수만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 데이터 셋 또는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코어 테스트를 써서 이두 개에 관련된 그 p-value, 상관계수 p-value를 한꺼번에 보기가 불편합니다. 코어의 경우에는 기본 함수이지만 여기다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집어넣으면 몽땅 다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러면 p-value도 같이 통째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죠. 또 여기서는 코어 기본 함수에서는 이렇게 미싱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이죠. 근데 코어 점 테스트는 그게 있으면 자동으로 디폴트로 그런 것들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정도 아시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예를 보신다면, 이건 제가 나눠드리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 PPT에서 봤었던 그 사례, 요 그런 그림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한번 어떤 그림인지 그려보죠, 한번. 금방 불러왔고요. 이 그림을 딱 그려보면은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선형으로 있는 Y1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의 Y2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아마 다를 거예요. Y3는 약간 좀 휘어지죠? 2차 함수 같은 것이고 Y4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X와 각각의 변수들이 상관성이 있을까요?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관성이 높을 것입니다. 거의 뭐 1에 가깝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직선이 아니죠. 직선은 아니기 때문에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경우는 조금 1은 아닙니다. 스피어만은 1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어 테스트가 아까 두 변수에서만 작동한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돌아가죠? 두 변수 두 개만 써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아, 이걸 안 불러왔군요. 왜 무슨 문제가? 그쵸? 모두가 Numeric Integer Variable입니다. Numeric Variable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방식대로 이 젠더를 팩터 처리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쵸? 이쯤에 평균이 있을 것이고 두 개의 평균 차이가 있을까? 아, 숫고양이가 좀더 바깥에서 배변하는 경우가 더 많구나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코어 테스트 갖고서 우리가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cat 달러 time cat 달러 gender 하고 콤마로 빼놓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지금 상관계수는 0.38 정도가 나왔고요. 이건 유의합니다. 사실상 이 얘기는 이 그림에서 이두 개가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앞에서 말했었던 t-테스트와 결과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왜 t-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없이 하면 디폴트는 Even this variance를 가정하지 않고 하는 월치의 t-테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 보이는데 필요성 상관계수 하려고 할 때는 두 개가
베르스가 같은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Categorical Variable 두 변수를 있을 때 0, 1 코딩에서 하는 경우를 일단 생각하신다면, 이 경우에도 고양이와 고양이 성과 배회하는 시간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상관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Numeric Variable로 처리했을 때, Categorical Variable을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조금 조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0과 1로 1 사이에 뭔가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암고양이, 숫고양이 사이에, 호모섹슈얼한 고양이 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경우에는 바이시리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뚝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포인트 시리얼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상관계 수는 그 얘기고요. 그 중간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이시리얼한 상관계 수를 구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때는 이런 폴리시리얼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 정도로만 아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김에 한번 비교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뚝두 개를 구분해서 볼수 있는 케이스의 상관계수가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0.8 얼마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력이. 0.378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두 개를 이렇게 바이시리얼하게 본다면 좀 달라지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더 복잡한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볼때 어떻습니까? 시험을 볼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공부한 시간이 많다면 시험에 자신감이 붙겠죠? 점수는 높아지겠죠? 또, 근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면 점수가 낮아질 것입니다. 또, 이 시험 꼭 잘 봐야 되는 불안감 요인일 수도 있고, 공부 많이 안 했으면 불안감도 높아지겠죠. 이렇게 불안감 자체와 시험 점수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 CSV 형태로 드릴 것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미싱은 존재하고 있지 않고 모두가 연속 변수로 돼 있습니다. 젠더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젠더는 지금 여기서 빼고 할게요. 편의상. 나중에 이 데이터를 한번 다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떠한 코릴레이션이 있을까? 이 사이에는 여기는 변수가 4가지 있는데 코드는 안볼 것이고요. 복습한 시간입니다. 시험 점수, 불안도. 이세 개에 관련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것이 여기서의 목적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죠. 뭐 처음에 exam head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쓰겠습니다. 1, 2, 3, 4 컬럼에 있는 것만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쓸 것이고 요것만 따가지고 제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아, 데이터셋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플랫해서 한꺼번에 그린다면 이 스케드 플랫이 나오게 되고 이런 관계 나옵니다. 시험 점수와 공부 많이 했으면 증가하죠. 불안도가 높으면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코릴레이션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코릴레이션과 그다음에 p밸류를 함께 보자. 그리고 이것들을 일단 최대의 가용한 짝을 지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코릴레이션 자기권 1위니까 이 대각선 아래쪽에만 보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어때요?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복습 시간이 증가할수록 양의 상관관계에서도 0.4 정도. 걱정이 많은 경우, 왜 걱정이 많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음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의 요인은 시험에 대한 부담일 수 있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점수를, 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 때, 여기 보세요. 이 시험 점수 말고, 복습 시간, 복습한 양하고, 불안도가 굉장히 음의 상관성이 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를 볼 때, 하나의 변수를 얘기할 때, 우연히 양의 관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는 안 나왔다. 라고 할 때, 이거 정말 안 나온 것일까? 이거 진짜 양의 상관성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떼고 딱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양의 관계가 있어. 이거는 두 개가 진짜 상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요 각각의 지금 관심 있는 두 영역에 강한 상관성이 있어서 양이든 음이든.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상관성은 가짜 상관성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본다면 실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두 변수의 상관성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파셜 코릴레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가 보는 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자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없지만 이 페어와이즈로 두 개씩 묶어서 봤을 때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셜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보정이란 말 썼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효과를 배제시킨 다음에 보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남아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겠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그 슬라이드로. 여기에서 현 상관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그림을 설명하면 시험 성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성적과 복습 시간 내에서 이두 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과 복습 시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이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데 페어와이즈만 놓고 본다면 이만큼 겹치네, 이만큼 겹치네라고 말하지만 이두 개가 상당히 같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복습 시간에 의한 효과만 보려고 한다면 얼마만큼 봐야 될까? 이 부분 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빼고 봐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의 변동을 하나의 분산으로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산에서 이 복습 시간이 갖고 있는 이 분산이란 것들은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데이터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따로 또 다른 정보로서 그것을 이제 쾌기 분석을 할 때는 설명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수 갖고서 얼만큼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 작업이 다음부터 하려고 하는 쾌기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이미 우리가 아노바할 때좀 했었고 그걸 하기에 앞서서 상관계수 갖고서 그것을 한번 미리 좀 다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셜 코릴레이션은 시험 성적을 설명할 때 얘가 이 복습 시간과 둘만 줌해서 여기만 놓고 본다면 현미경첩 여기만 놓고 본다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게 여기랑도 관련이 있고 여기랑 관련이 있어서 얘가 얼만큼인지 알고 싶다. 실제 이것만이 효과래. 그러면 요 부분을 빼고 보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편상관계수입니다. semi partial correlation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관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얘와 얘와 연관된 부분을 끊고 실제로 이 두 개만의 효과만 내가 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 부분만큼만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 얘는 자동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 부분 다 드러내고 보는 것인데, 이 경우엔 시험 성적에 있어서 불안 요인이 주는 것에 있어서 복습 시간만큼은 드러내고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R 한번 보면서 그 이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왔죠? 이건 피어슨 코릴레이션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R스퀘어와 R은 무슨 차이일까 생각하는데, 수치상으로 볼때 R은 R스퀘어와 이게 제곱관계 있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달라요. 그 개념도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피어슨의 R은 상관계수입니다. 그리고 공식은 아까 본 것과 같아요. R스퀘어 어디에 쓰는 거냐면, 어떤 분산이라는 전체 데이터의 전체 변동이 있을 때 그것이 모델로 설명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볼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모델에 아주 단순한 모델을 세웠는데, 이 revise와 exam score, exam만 두 개만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것에서 exam을 revise로 설명하는 퍼센티지가 15.7%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곱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exam을 설명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게 서로 Revise가 exam에, Revise가 anxiety에, 또 anxiety가 각각에 대해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떼어내고 보겠다. 일단 모두에 대해서 서로 코릴레이션 되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줄 달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PP 코르라고 하는 파셜 코릴레이션만 보자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unadjusted에 비해서 작아졌죠. 그만큼 다른 효과로 인한 효과가 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실체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anxiety가 revise랑 여기서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쪽이죠. 예. anxiety revise가 0.7 정도 크였는데, 다른 correlation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 드러낸다면 실제로 anxiety는 리바이스 0.64, 0.65 정도 음의 방향으로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과 결부되어서 앵사이티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커져 보인 거죠. 근데 실제는 여기에 더 가까운 것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양쪽으로 지금 연관 관계에 있으니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세미파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미파셜 코릴레이션이라는 요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밑에 써놨습니다. 이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겠다. 보겠는데, 세 번째 오는 부분은 제어하고 보겠다. 이게 여기서랑 여기서 문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랑은 관련이 있지만, 여기랑 관련성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것만 내가 지금 보고 싶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간단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출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꼭 풀어보세요. 이게 상관관계 분석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MT Cars를 이용해서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이용해서 그 MT Cars가 우리 기본 함수에 있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Numeric Variable입니다. Missing도 없고요. 연습하기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연비인데, 연비에랑 관련돼서 각각의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고, 이게 뭐 4기통, 6기통 다양하죠. 또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홀스파워는 얼마냐,
그 다음에 자체 무게는 얼마냐 등등이 있는데, 또 이게 뭐 매뉴얼이냐 오토매틱이냐 등등. 걔네들에 대해서, 이 피어슨으로만 일단 먼저 해보세요. 한 다음, 요거 할줄 안다면 스피드 먼저 할수 있으니까, 콜리시 매트릭스를 뽑아보고, 그것들을 플랫을 그려보십시오. 그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 미션은, 이 연비와 홀스 파워죠. 자동차의 마력, 힘. 이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살펴보십시오. 근데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기통이냐, 그리고 자체 무게냐, 이런 것들을 보정한다면 얘네들의 상관성이 어떻게 변할까? 그거를 파셜 코릴레이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스크립트를, 안 드릴게요.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지금까지 봤었던 걸로 풀어보십시오. 풀고 꼭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영상을 끊으세요. 그리고 혼자서 다한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로 올리는 스크립트를 보고 맞춰보십시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고 연습을 하셨다 치고 제가 이제 다시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3초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러면 다 풀어보셨죠? 자, 풀어보셨다고 치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별로 실력이 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로 그릴 수도 있고 페어스로 해도 나와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변수가 연속 변수처럼 뉴메리로 돼 있지만 딱두 개씩만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 바이 시리얼로 생각하시겠죠? 기본적으로 R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콜리에이션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수치로 이렇게 코어를 함수 쓰면 되죠. 볼까요? 수치로 보여봐라. 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는 p밸류가 유의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자, p밸류를 뽑는 것을 제가 추천드린 것이 콜 플랫 안에 있는 콜 M 테스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NH점 리무브가 이렇게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해서 보여준다면 피비리가 쭉 나올 거예요. 자, 이거 갖고서 우리가 쓸 수도 있지만 그래픽컬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코르 함수의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잔뜩 여기에 모여 있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콜 플랫 패키지 안에 있는 콜 플랫 똑같은 이름의 펑션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답죠? 색깔이 진할수록 이 마이너스 1에 가깝습니다. 또는 1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홀스 파워가 셀수록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 차가 연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승용차 VP에서 훨씬 안 좋아요. 힘은 좋지만 그럼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요그 스캐터 플롯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건 내려가고 하는데 어떤 것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쌍으로만 본다면은 이런 관계 있지만 이 자체도 굉장히 다른 거랑 연관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딱 뽑아가서 1대1로만 맞춤시켜본다.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연관 없어 보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변수와 연관성 때문에 가짜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델을 나중에 회의 분석할 때 선택해야 할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상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다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코르 플랏이
네모나게 해버렸다면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상관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이 로그 R 값이 클수록 이렇게 샤프하게 붙는 것이죠. 숫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흐미할수록 강도가 약한 것이죠. 컬러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그 스퀘어나 서클은 크기가 채워졌지만 여기는 모두 각고 색깔의 강도로만 조절합니다. 이 거울상이죠. 대각선을 바탕으로 해서 한쪽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디폴트는 이겁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크기, 색깔로. 그리고 여기서 클러스터링도 할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끼리 함께 모아라.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봐라. 라고 한다면 음의 상관성이 강한 거랑 양화성의 상관성이 강한 것들이 따로 묶어놨고 이런 식으로 묶어놔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제가 코르플랏을 추천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자,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p밸류가 상관계수가 0.05에서 다 컷하고 싶다 하면 여기를 0.05로 쓰면 되고 이 겉보기 상관계수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일드하게 우리가 0.2로 줄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0.1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유의하지 않은 것들은 한번 빼고 그림을 보여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다양한 변주를 해보겠습니다. 코르 플랏에 코르 점 믹스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랑 그림을 한꺼번에 보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난 여기 위에 앞뒤를 바꾸고 싶다? 그럼 바꾸면 되죠. 이렇게. 나 클러스터링 한 거랑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아, 죄송합니다. 클러스터링 한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묶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묶을 땐 이걸 쓸수 없고, 유의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삭제하고 보겠다. 자, 여기 쓰는 옵션들은 요 아래에 어떤 식으로 그 클러스터링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네. 저는 그래도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스캐터 플롯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패턴을 우리가 보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데이터들 가운데서 문제는 네 개만 뽑아서 봤죠? 그래서 이 MPG와 홀스 파워의 관련성이 네거티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기통이냐와 자동차의 무게. 무게가 무거우면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겠죠. 홀스 파워랑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 여기까지 크게 차지 안 나죠? 이런 부분도 있고. 실린더는 지금 몇 기통이냐에 따라 달라진 건데 이게 실린더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웨이트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홀스파워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연비와 그리고 홀스파워의 상관관계를 보여라. 단, 이 뒤에 있는 실린더랑 웨이트는 보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코릴레이션 한번 보고. p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모두 이 각각의 이 변수들에 대해서 서로 상관성인 걸 드러내고 각각에 대해서 알짜 현 상관계수만 보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보죠. 수치가 달라졌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것이 나이브한 건데 커 보였었던 것이 실제로 다른 효과를 드러내니까 그게 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서 관심 있는 변수들을 두 번째와는 관련 없는 걸로 빼버리고 여기랑만 관련시켜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S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풀어보셨길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신 것들은 요거를 도움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회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잘 쉬시고요. 본 수업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전 영상 수업만 올렸고요. 본 수업은 그 일주일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